저희가 액션 태그 중에서 사용했었던 액션 태그는요. 잠깐만 좀몇 개만 좀 보여드릴게요. forward라고 하는 액션 태그를 사용을 했었었습니다. forward라고 하는 액션 태그에 페이지 속성만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액션 태그는 그 리퀘스트 디스패처를 구해내고요. 찾고요. 그다음에 리퀘스트 디스패처에서 forward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까지를 할수 있는 그런 태그라고 말씀을 드렸었었고요. 그다음에 include에 대한 내용도 했었죠. 저희 include는 어떤 다른 파일을 포함시킬 때 사용하는 그런 액션 태그고요. JSP include라고 하는 태그 안에 포함시킬 페이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른 페이지를 포함시키는 방법에는 include라고 하는 지시자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표준 액션 태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시자를 사용하는 방법과 액션 태그를 사용하는 방법은 동작 방식이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시자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 파일의 내용이 실제로 하나의 JSP 파일에 합쳐진 다음에 하나의 클래스가 컴파일이 돼서 웹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include라고 하는 액션 태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클래스 파일로 서로 컴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메인 페이지가 컴파일이 따로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가 따로 컴파일이 돼요. 그래서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메인이 서비스를 하다가 include가 되는 위치에서 include가 되는 서블릿 클래스가 서비스를 하고 다시 제어가 메인으로 되돌아오겠죠. 그래서 메인에서 다시 응답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들이 합쳐져서 응답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약간 차이점이 있고요. 중요한 차이점은 include directive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JSP fragment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JSP include action 태그를 사용할 때에는 fragment 파일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완전한 JSP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자가 좀 다르다라는 거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가장 마지막에 한 내용이 유스빈, 자바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었었고요. 자바빈은 자바 클래스의 객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액션 태그를 이용해서 자바빈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기본 생성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 생성자 만드실 때 클래스를 만드실 때요. 다음과 같이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선언이 되어 있고요. 멤버 변수, 프로퍼티들이 선언이 되어 있고, 파라미터가 있는 생성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래스가 있으면 이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는 기본 생성자를 갖고 있나요? 가지고 있지 않나요?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는 기본 생성자를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지 않나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디폴트 생성자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진 않잖아요. 그죠? 디폴트 생성자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진 않아요. 이런 경우는 자동으로 만들어 주죠. 클래스 안에서 아무런 생성자도 만들지 않은 경우, 생성자를 하나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바 컴파일러가 디폴트 생성자는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디폴트 생성자만 갖는 클래스와 동일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만든 경우에는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가 있는 경우에요.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바 컴파일러가 디폴트 생성자를 따로 자동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바 빈스에서요. 이런 디폴트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없어요. 디폴트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없으면 자바 빈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클래스를 설계를 하실 때, 모델 클래스를 설계를 하실 때 반드시 디폴트 생성자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를 하나라도 만드는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있는 그런 생성자를 하나라도 만드는 경우에는 반드시 파라미터가 하나도 없는 디폴트 생성자를 만들어 주셔야 자바 빈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도요, 모델 클래스를 만드실 때 요거 만들어 주지 않으시면은요,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요. 파라미터가 있는 생성자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오버로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오버로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디폴트 생성자는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바 빈스나 혹은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 생성자를 저렇게 만들어 주셔야 이렇게 멤버 클래스가 제대로 만들어지죠. 생성이 됩니다. 표준 액션 태그를 이용해서 생성자를 호출하는 코드는요. 생성자를 호출하는 코드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useBean이라고 하는 액션 태그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변수를 선언하실 때 변수 이름 부분은 id라고 하는 속성에, 그리고 생성자를 호출하기 위해서 클래스 이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은 클래스 속성에다가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클래스 속성은 패키지 이름을 포함한 클래스 전체 이름을 다 써주셔야 됩니다. 이건 import랑 상관이 없어요. 액션 태그를 이용하실 때에는 import 문과 상관없이 클래스 부분에는 패키지 이름을 포함하는 클래스 전체 이름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유즈빈이 생성자를 호출하는 내용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set property라고 하는 저기 태그가 있어요. set property라고 하는 태그는 setter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setter 메서드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객체 이름이 있어야죠. 참조 변수 이름이 있어야 되고요. 참조 변수의 이름은 name이라고 하는 property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etter 메서드를 찾아내야 되죠. setter 메서드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set property, 여기에 property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property name이 있어야 set property 이름 하고서 setter 메서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찾을 수가 있고, setter 메서드의 역할은 어떤 값으로 멤버 ID 값을 설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값이 반드시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value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여기 저장된 값으로 프로퍼티를 세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setter를 호출하는 코드고요. getter를 호출하는 코드는요, get property라고 하는 JSP 표준 액션 태그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getter 메서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메서드 이름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프로퍼티 네임이 필요한 거예요. get property member ID. 그러면 get member I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는 객체의 이름이 있어야 되죠. 참조 변수 이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M1에서 getter 메서드를 호출할 건지, M2에서 getter 메서드를 호출할 건지, 참조 변수 이름이 있어야 되죠. 그게 name이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et property에서는 property, name, value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get property에서는 property와 name 속성을 지정해 주시면 동작하게 됩니다. 네, 되셨죠? 여기까지가 저희가 오전에 한 내용이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떤 클래스를 이용할 거냐면, 저희가 지난주에 만들었던 클래스 중에서 보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라고 하는 클래스는요, 여기 보드 아이디가 있고요, 타이틀이 있고, 컨텐츠,
그 다음에 작성자 아이디, 업데이트한 시간, 그리고 뷰 카운트까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전부 다 하진 않고요. 전부 다 하진 않고 이렇게만 해볼게요. 아이디,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트 타입과 문자열 타입, 인트 타입과 문자열 타입까지만 폼을 만들어서 그 전송을 하도록 하고요. 그럼 전송을 했으면 서버에서 그 내용을 받을 수가 있을 거잖아요. 전달받을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리퀘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파라미터 값들을 읽어낼 수가 있겠죠. 그걸 어떻게 읽어낼 수가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액션 태그를 이용하는 방법과 액션 태그를 이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바 코드만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얘네들을 입력할 수 있는 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폼 하나를 만들게요. JSP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JSP 파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번이라고 할게요. 10번 보드 폼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JSP 파일이고요. 2번 프로젝트에 웹앱 폴더 밑에서 10번 보드 폼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타이틀은 JSP라고 하시고요. 제목은 게시판 글쓰기 이런 정도로 할까요? 폼을 만들 거라고 말씀을 제가 썼었죠. 폼을 만들 거고요. 보드 객체에 모든 거를 다 하진 않을 거고요. 아이디, 글번호, 숫자죠. 글번호, 그다음 제목, 컨텐츠, 그리고 작성자 아이디까지 이렇게 네 개만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개만. 자, 제일 처음에 폼에서 필요한 게 있죠. 반드시 필요한 게 액션 속성하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 속성이 있죠. 메서드는 포스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겟 방식과 포스트 방식이 있는데 겟 방식은 파라미터들이 쿼리 스트링으로 전달되는 방식을 얘기를 하고요. 요청 파라미터들이 포스트 방식은 요청 파라미터들이 HTTP 패킷에 감싸여가지고 URL에 노출이 되지 않는 형태로 전송이 되는 것을 포스트 방식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액션에는요, 우리가 어디로 보낼 거냐면 보드 result.jsp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 거고요. 우선 글번호가 제일 마지막에 input type submit value 속성에 작성 완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만 해도 동작이 돼야 돼요, 그죠? 폼이 있고 폼 안에 서브밋 버튼이 있는 거고요.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보드 result.jsp로 페이지가 이동이 돼야 됩니다. 그렇겠죠? 보드.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테스트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주소줄에서 주소를 바꿔주시면 되죠. 10번 보드 그다음에 form.jsp 게시판 글쓰기가 있고요. 여기 폼이 있죠. 액션, 메서드, 인풋.
타입 서브밋. 버튼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클릭하면 404라고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찾을 수 없다? 10번 보드 result.jsp를 찾을 수 없다. 이거는 우리가 JSP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가 주소가 어디로 바뀌어야 된다? 보드 result.jsp. 요거를 확인한 겁니다. 제일 처음에 보드 form.jsp에서 주소를 잘 보세요. 보드 form.jsp에서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여기 어떻게 바뀐다? result로 바뀐다. 여기 되셨죠? 네. 자, 결과 처리는 나중에 저희가 JSP 파일을 만들어서 하기로 하고요. 이제 필요한 것들 넣어볼게요. 번호를 넣도록 할게요. input. 타입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숫자를 넣는 부분은 number라고 하면 되겠죠. number. placeholder로 해서 번호를 번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반드시 필요한 속성이 있어요. form에서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리퀘스트 파라미터의 그 파라미터 이름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파라미터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자, 파라미터 이름을, 그러니까 네임 속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네임 속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네임 속성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클래스에서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드 아이디라고 되어 있죠. 이 변수 이름을 그대로 이용을 할게요. 변수 이름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보드 아이디. 대소문자까지도 전부 일치를 시키는 겁니다. 대소문자까지.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리퀘스트를 보낼 때 리퀘스트 파라미터의 이름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우리는 모델 클래스를 설계를 할 때, 변수 이름을 보드 아이디,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 이런 식으로 변수들의 이름을 만들어뒀단 말이에요. 그죠? 굳이 다른 이름을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름 만들려고 또 고민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클래스에 있는, 모델 클래스에 있는 변수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요. input, type. 이번에는 제목입니다. 제목은 문자 열이니까 텍스트가 맞고요. 이름 부분에 title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placeholder를 줘서 placeholder에는 글 제목을 쓰세요라고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본문을 쓰셔야 돼요. 본문은 한 줄만 입력되는 게 아니라 여러 줄이 입력될 수가 있기 때문에 텍스트 에리어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텍스트 에리어를 만들어서 뭐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좋고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플레이스홀더가 있네요. 글 본문.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동작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해본 적은 없어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네임 속성을 주시는 겁니다. 네임 속성은 뭐라고 주시냐면 우리가 보드를 만들 때 뭐라고 만들었었냐면 컨텐츠라고 만들었어요. 컨텐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는 컨텐츠 이렇게 합니다. 컨텐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넣기로 했냐면 작성자 아이디 넣기로 했죠. 그래서 저는 input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input type text로 해주시면 되고요. 변수 이름은 writer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writer. 플레이스 홀더 부분에는 작성자 아이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타입 인풋이 하나가 있고요. 텍스트 타입 인풋이 두 개가 있고 텍스트 에리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임 속성은 보드 아이디,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네임 이름들은요. 보드 아이디,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 전부 다 보드 클래스에 있는 멤버 변수 이름을 그대로 대소문자까지 그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은요, 네, 번호, 제목, 본문, 아이디 옆으로 이렇게 붙어버릴 거예요. 번호나 제목이나 인풋, 그 다음에 텍스트 에리어 인풋, 그리고 여기 인풋 타입 서브밋 이거 전부 다 무슨 타입이냐면 인라인 요소들이에요. 블럭 요소들이 아니라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를 줄바꿈을 넣어주시는 게 보기에는 더 좋으실 거예요. 여기에도 줄바꿈 넣어주시고 여기에도 줄바꿈 넣어주시고요. 줄바꿈 넣고 여기도 줄바꿈 넣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아마 조금 더 보기가 좋으실 겁니다. 이제 새로 고침해 보시면 번호, 제목, 본문, 아이디, 작성 완료 이렇게 밑으로 쭉 나오게 되죠. 여기 get으로 바꿔볼까요? get으로 get으로 바꾼 다음에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새로 고침하시고 작성 완료 버튼만 한번 클릭해보세요.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했을 때 404 에러가 발생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위쪽에 주소를 보세요. 여기가 서버 주소와 포트 번호고요. 여기가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루트 컨텍스트 폴더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요청 URL, 요청 URL이 되고요. 물음표 뒤에 나오는 것을 쿼리 스트링, 질의 문자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질의 문자열에서 파라미터 이름들 보세요. 파라미터 이름이 보드 아이디,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 이렇게 되어 있죠. 값을 넣은 게 없기 때문에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값이 있으면 여기 값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에 보드 아이디,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 여기 보드 아이디, 그 다음에 타이틀, 컨텐츠, 그리고 라이터 이렇게 파라미터 이름들이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각각의 입력 상자 안에 무슨 속성이 있기 때문에 네임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네임 속성들을 어디서 이용하냐 하면 결과 페이지에서 get 파라미터 request.get 파라미터를 할 때 이 네임 속성들을 이용을 합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글쓰기라고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JSP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여기는 다시 포스트로 바꿀게요. 다시 포스트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제 필요한 거는 뭐냐면 이 결과를 처리할 수 있는 파일이에요. 결과를 처리할 수 있는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웹앱 밑에서요. 오른쪽 클릭 New, 그 다음에 JSP. JSP 선택해 주시고 파일 이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JSP 2번 웹앱 밑에서 파일 이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Finish 해주시면 됩니다. 네, 타이틀은 JSP 2번이라고 할 거고요. 여기 제목 게시판 글쓰기 결과 페이지 브라질 할 거예요.
스크립트릿과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JST 표준 액션 태그 두 가지가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그 파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result.jsp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에러는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자, 게시판 글쓰기 새로 고침 하시고요. 작성 완료 버튼 누르시면 이제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죠. 주소줄이 보드 폼에서 보드 result로 제대로 바뀌고요. 결과 페이지가 제대로 열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까지는 그 결과 페이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던 거고요. 404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었던 거고 지금은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서비스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그 리퀘스트에서 파라미터 값들을 읽을 때 사용하는 메서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저희가 서블릿에서 했었었는데 이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일 처음에 요거는 먼저 해주셔야 돼요. 요거 먼저 해주셔야 돼요. 폼에서, 특히나 포스트 방식. 폼에서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한,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한 데이터들. 요청 파라미터에 한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한글들이 깨지지 않고 제대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request.setCharacterEncoding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이걸 하셔야지만 한글들이 깨지지 않고 제대로 동작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깨져 보입니다. 깨져 보이고요. 네, 우선 이거는 얘는 스크립트릿을 사용하든 액션 태그를 사용하든 얘는 무조건 있어야 돼. 이 코드를 대신할 수 있는 액션 태그는 따로 없어요. 리퀘스트에 캐릭터 인코딩을 세팅해 줄 수 있는 이 메서드를 대신할 수 있는 액션 태그는 따로 없기 때문에 얘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얘는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일 처음에 우리는 무엇을 읽어드려야 되냐면 보드의 아이디를 읽어드려야 돼요. 보드의 아이디는 인티저잖아요. 그죠? 인티저죠. 인티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request.getParameter 하고서 여기 파라미터 이름 뭐라고 보냈죠? 우리 보드 아이디 이렇게 보냈죠. 맞아요? 맞죠? 폼에서 글번호를 보낼 때 글번호를 보낼 때 이름을 보드 아이디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처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request.getParameter 보드 아이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에러가 나네요. 뭐가 에러가 나?
에러의 내용은 뭘까요? 네, 타입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스트링을 인트로 변환할 수가 없다. 다시 얘기해서 오른쪽이 뭐다? 오른쪽이 무슨 타입이다? 오른쪽은 스트링이다. 근데 저장을 어디다 하고 있다? 인트에다 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거 왜 그럴까요? 패킷에 포함된 것들은 글자, 문자들이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번호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글번호라고 하더라도 그 글번호가 1번이다라고 하는 게 숫자 1이 아니라 문자열 1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request.getParameter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보면 항상 문자열을 리턴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문자열을 int로 변환해 줄수 있는 함수가 있죠. 그 메서드가 뭐죠? parseInt죠. 여기에다가 이걸 넣어주시면 되죠. 다음에 request.getParameter는 문자열을 리턴을 해주고요. request.getParameter는 문자열을 리턴을 해주고 그 문자열을 뭘로 변환한다? int로 변환해준다. integer라고 하는 클래스에 parseInt라고 하는 메서드가 문자열을 int로 변환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할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글번호고요. 글번호. 자, 그 다음에는 글 제목을 보냈을 거예요. 글 제목은 문자열이니까 스트링이라고 선언하시면 되고요. request.getParameter라고 하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글 제목일 겁니다. 여기서 파라미터의 이름은 폼을 보시면은요. 폼에서 글 제목 보낼 때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타이틀이라고 했어요. 여기 네임을 타이틀이라고 했기 때문에 리절트에서도 여기를 타이틀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뭘 보냈어요? 그 다음에는 컨텐츠를 보냈죠. 컨텐츠는 이것도 문자열입니다. 그죠? 자, 네임, 컨텐츠를 복사하시고요. 스트링. 콘텐츠 request.getParameter 여기다가 콘텐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게 글 본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있나요? 그 다음에 작성자 아이디가 있군요. 그쵸? 작성자 아이디가 있고 작성자 아이디는 타입이 뭐예요? 타입이 문자열이죠. 문자열이고 여기 라이터. 자, 그러면 변수는 스트링 타입으로 선언하시면 되고요. request에서 get parameter. 여기에 라이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게 작성자 아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네 개가 있으면요. 이렇게 보드 아이디,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까지가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보드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게시글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보드 1번이라고 할까요? 일단은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를 호출을 하고요. 원에서 set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보드 id를 세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드 아이디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 보드 아이디는 뭘까요? 이 녀석이에요. 이 녀석. 그쵸? 자, 그 다음에는 b1.set 타이틀을 할 수가 있겠죠. 타이틀. 타이틀은 request.get 파라미터로 읽어드린 타이틀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b1.set 컨텐츠. set 컨텐츠가 있죠. 컨텐츠는 컨텐츠를 넣어주시면 돼요. request.get 파라미터 해서 찾은 컨텐츠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b1.set 작성자 아이디. 작성자 아이디는 writer를 넣어주시면 되죠. writer는 request.get 파라미터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그 결과를 출력 한번 해볼까요? 화면에 div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출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 번호 넣어보시고요. 글 번호는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b1.getBoardID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게 글 번호. 글 제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b1.get 타이틀이요. 그 다음에 글의 본문은요? 실제 내용. 실제 내용은 b1.get 컨텐츠 사용하시면 돼요. 컨텐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작성자 아이디 볼까요? b1.getWriter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물론 사실 여기 그냥 우리가 div 내용만 사용하는 거라면은요 굳이 객체를 생성하고 setter 호출하고 그 다음에 getter 호출해서 div를 만들어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request.get 파라미터에서 그 결과를 여기다 쓰기만 하셔도 충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목적은 리퀘스트에서 파라미터들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느냐 그리고 파라미터에서 읽은 값들을 이용해서 보드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느냐 생성을 했으면 그 보드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해서 어떤 다른 일들 세터, 게터 이외에 어떤 다른 메서드들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DB에다가 인서트를 한다거나 등등의 일들을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파라미터한 결과들을 가지고서 객체를 생성하고 세터나 게터를 호출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한 겁니다. 단순하게 파라미터로 전달된 값을 단순하게 출력만 하려면 이거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목적은 나중에 이렇게 전달된 파라미터들을 가지고서 보드 객체를 생성하고 그 생성된 보드 객체를 DB나 그런 거를 이용해서 저장하고 읽어오고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request.get 파라미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객체 생성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연습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한번 더 볼게요. 액션 태그는 아직 저희가 다루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 테스트는 어디서부터 하시면 되냐면 글쓰기부터 하시면 돼요. 자, 글 번호 부분에다가 번호를 넣어주시고요. 제목 부분에
테스트 한글을 넣어 보세요. 본문에다가는 뭐 테스트 영어도 넣어 보시고요. 한글도 넣어 보시고요. 숫자도 넣어 보시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작성자 아이디 부분에 뭐 적당하게 넣으시고. 그래서 번호, 타이틀, 컨텐츠 그리고 라이터 작성 완료 하셨을 때 번호,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 부분이 정확하게 표현이 돼야 돼요. 네, 잘 되십니까? 네, 안 되시는 분. 잘 되세요? 자, 우리가 한 거를 볼게요. 우리가 한 거를 보면 우선 제일 처음에 한글 처리를 하기 위해서 request.set character encoding을 먼저 했어요. 이건 반드시 필요한 부분. 이거는 스크립트릿을 이용하든 액션 태그를 이용하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얘는 별도로 제가 뺐어요. 스크립트릿을 이용하실 때에는요. 우선 request에서 요청 파라미터 값들을 읽어요. 요청 파라미터 값들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값들을 이용해서 보드 아이디,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라고 하는 이 값들을 이용해서 보드 객체를 생성을 해요. 보드 객체를 생성하고 세터를 이용해서 멤버 변수들을 초기화하는 거예요. 여기는 기본 생성자를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터 메서드를 호출해서 세터 메서드를 호출해서 멤버 변수를 초기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드라고 하는 객체가 완성이 되겠죠. 보드라고 하는 객체가 완성이 됐으니까 우리는 그 보드 객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른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위치에서는 단순하게 출력만 했지만 출력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DBA를 연결을 한다거나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그 다음은 액션 태그를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액션 태그를 이용하실 때에는요. 우선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게 비어있는 데이터, 자바빈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바 빈 객체 생성입니다. 영어로 쓸게요. 빈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빈의 변수 이름을 주셔야 되고요. 변수 이름을 주셔야 되고 또 무엇을 주셔야 된다? 클래스 이름을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클래스 이름이 뭐였냐면 보드였었어요. 보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한 거는요. 이렇게 한 거는 무엇을 한 거냐면 그 모든 멤버 변수가 다 널로 초기화가 되어 있는 디폴트 생성자를 호출한 거랑 똑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렇게 액션 태그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뭐랑 동일한 방법이다. 위쪽에서처럼 디폴트 생성자를 호출해서 모든 값들을 널로 채워주는 거랑 똑같은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청 파라미터 request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get 방식 같으면 query 스트링에 포함이 되어 있고 post 방식 같으면 HTTP 패킷 안에 포함되어 있는 request 파라미터. request 파라미터의 값들로
자바 빈 객체의 프로퍼티를 세팅하는 거예요. 세팅하는 겁니다. 이때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ASP 세 파라미터를 사용하시면 돼요. 세 프로퍼티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프로퍼티 세팅할 게 첫 번째가 뭐냐면 보드 아이디를 세팅을 할 거죠. 보드 아이디. 그 다음에 무슨 객체의 보드 아이디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무슨 객체의 보드 아이디를 세팅을 해야죠? B2. 그 다음에 값이 있어야 돼요. 값이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파람이냐, 밸류냐 두 가지가 있어요. 파람이냐, 밸류냐 두 가지가 있고요. 밸류는 우리가 오전에 썼던 거, 3교시에 썼던 거예요. 값을 직접 넣어줄 때 사용하는 거고요. 파람은요. request 파라미터에서 값을 넣어줄 때.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쓰시는 거냐면, bold id라고 쓰시는 거예요. 여기서의 보드 아이디의 의미는요. 여기에서의 보드 아이디의 의미는 request 파라미터를 보낼 때 파라미터의 이름을 얘기해요. 이해되십니까? 폼에서 request를 보낼 때 그 파라미터의 이름. 이 파라미터의 이름을 어디서 사용한다? 액션 태그의 param 속성에서 그대로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 있는 보드 아이디는 뭐예요? 프로퍼티에 들어가 있는 보드 아이디는 무엇일까요? set board id. 세터를 찾기 위한 세터의 프로퍼티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죠? set 프로퍼티는 어떤 클래스의 setter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멤버 변수에 대한 setter냐? 멤버 변수 이름을 써주는 게 이 자리고요. 여기 param은 form에서 파라미터를 보낼 때 파라미터 이름이 뭐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두 가지 구별하셔야 됩니다. 프로퍼티와 파라미터 구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name은 위에 생성된 빈, 자바 빈이다라고 하는 거, 요거 구별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비슷한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set, property, 두 번째가 title. to 객체에서. 파라미터 이름이 이것도 역시 title.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JSP, set property. 그 다음은 컨텐츠잖아요. 컨텐츠 b2 객체에서 파라미터 이름, 여기도 컨텐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이터였나요? 라이터는 jsp set property, 프로퍼티 이름이 라이터, to 객체에다가, 그리고 파라미터 이름 역시 writer. 그래서 보드, 그러니까 모델 클래스를 설계를 할 때 그 변수 이름들을 잘 만들어 놓으면요, 그 변수 이름을 form에서 name으로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action 태그에서 파라미터의 이름으로도 사용을 하고요. 프로퍼티 이름으로도 똑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름을 여러 개를 만들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이 모델 클래스의 멤버 변수 이름들, 모델 클래스의 멤버 변수 이름들로 무엇을 하자? 폼에 있는 네임 속성들을 채우자. 그리고 액션 태그에서 프로퍼티 이름이나 get 파라미터나 set 파라미터에서 프로퍼티 이름이나 파라미터 이름을 똑같이 쓰자.
그럼 이름을 만들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객체가 생성이 됐죠? 생성된 객체의 프로퍼티 값들이 설정이 됐죠? 확인, 출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만들까요? 여기서도 우리가 출력할 때글 번호가 있고요. 글 제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문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작성자가 있죠. 1번호는 get 프로퍼티를 하시면 되죠. get 프로퍼티를 하시면 되고 프로퍼티 이름이 보드 아이디죠. 보드 아이디 B2에서 제목은요? 제목은 get 프로퍼티인데 프로퍼티 이름이 타이틀 B2에서 본문은요? 본문은 역시 마찬가지로 get 프로퍼티 프로퍼티 이름은 컨텐츠 그리고 변수 이름은 B2 마지막으로 JSP 프로퍼티 라이터죠. 라이터 B2 이렇게 하시면 전부 출력이 될 겁니다.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는 폼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여기 폼부터 글번호 뭐 100번이라고 할까요? 타이틀 본문 작성자 아이디 작성 완료. 그러면 스크립트릿을 이용하는 거나 표준 액션 태그를 이용하는 거나 똑같은 값들이 나와야 됩니다. 네, 잘 되세요. 잘 되십니까? 이게 액션 태그를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액션 태그를 이용하시는 것을 잘 보시면은요, 자바 코드처럼 보이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그 태그들로만 이루어진 것처럼 태그의 아이디, 태그 아이디, 태그 태그 속성, 태그 속성, 태그 속성, 태그 속성 이런 식으로만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